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대입니다. 크리스마스예요.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시길 바라고. 사실 크리스마스 별거 없잖아요. 저도 별거 없어요. 그냥 넷플릭스 보면서 하루 가겠죠. 그런데 조금 바빠서 생각하면은 오늘 좀 특별한 날이니까 원래 평소였으면 집에서 그냥 책 보면서 영상 편집하면서 뒹굴뒹굴 거렸을 거라면은 오늘은 한번 혼자더라도 밖에 나가서 뭐 카페도 가고 책도 좀 사러 다니고, 왜냐면 2019년을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지금 일주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일어나서 밖에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왠지 집에서 지금 누워서 핸드폰 하고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지금 누워가지고 핸드폰으로 보고 있을 분들, 나가면은 좀 바뀔 거예요. 왜냐면은 오늘 같은 날 집에서 계속 있으면 더 우울해지거든요. 진짜 우울해져요. 왜냐면 계속 핸드폰으로 보는 세계는 다 사람들 만나러 다니고 막 시끌벅적 왁창시끌한데, 내가 혼자 있는 이 집은 나밖에 없고 나는 침대에 누워서 이것만 보고 있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나가가지고 혼자여도 상관없어요. 저도 지금 혼자 나갈 건데, 뭐 책 한 권을 들고 나가든 노트북 하나를 들고 나가든 아니면은 그냥 나가든, 나가서 카페라도 앉아가지고 그냥 사람들 보면은 별거 아니네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오늘 집에 있으신 분들은 진짜 무조건 나가세요. 저도 지금 나갈 겁니다. 저는 샐러드 먹으러 갔다가 카페에 가서 그냥 영상 편집하고 책 읽고, 그리고 한 저녁 먹을 때쯤 들어와서 저녁 먹고 그렇게 하려고. 여러분들도 꼭 나가서, 예, 혼자더라도 상관없어요. 나가서 크리스마스를 조금은 우울하지 않게, 그래도 조금 밝은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고요.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다음 영상은 뭐 주말쯤 올라가겠죠? 다음에 봐요.